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서울에 위치한 바로 만천 곤충 박물관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도 살면서 굉장히 희소한 생물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발 만약에 자연에서 이 생물이 보인다면 저한테 제발 좀 제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어떤 생물일지 올라가서 다양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 아, 진짜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다양한 게 있어서 재밌어요, 진짜. 와, 그나저나 이거 성공했다고? 짜잔. 야, 어디 계시지? 와, 저기 계시구나. 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만천입니다. 오늘 그 귀한 친구를 제가 보려고 왔는데, 어, 누구죠? 안녕하세요. 깨알같이. 그 샘물 어디 있나요? 아,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나요? 볼까요? 네. 와, 우리나라에는 선양기념물인 장수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친구랑 닮은 희소한 이 친구도 있는데, 와. 이 친구인가요? 네, 현재 지금 우리가 7마리가 딱 남아있어요. 원래는 네. 한 400마리 있었는데. 400마리요?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알잖아요. 크기가 원래 한 4mm 정도 되는 걸 우리가 400마리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걸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낙동강 생물 자원관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산란, 대량 산란을 받아가지고 살구하는 거 제가 조금 좀 이제 분양을 받아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키워서 잘 어떤 좋은 정보라 있으면 좀 제공해라 했는데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도 못 줬습니다. 아, 연구 목적으로 같이 공약에서 네, 왔는데 이제 기르다 보면 어떤 좋은 노하우나 어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다 제공해주면 그쪽에서도 좋아지니까 윈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길러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보면은 한 와 그래도 5-6cm 보통 이렇게 와 네, 생긴 게 좀 특이하죠. 아, 이 네. 친구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아무도 사이클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친구를 네. 도전하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낙동강 생물장원에서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와, 근데 네. 이 정도 컸다라는 거는 우선은 이 정도면 거의 반성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크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영양사슴 하늘소. 아하,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발견이 되잖아요. 네, 백두대간 쪽으로 이렇게 가장 큰 서식지는 울진으로 돼 있어요. 아, 울진. 경남 울진이죠? 와,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유튜브 사례에 이 유충을 아마 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 만천 사장님께서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곳저곳에 절대 볼 수 없는 이 귀한 유충입니다. 지금 낙동강 생물 자원관에서는 거의 10cm까지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10cm요? 이 정도요? 거기까지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또 같이 태어났는데 작은 것도 있어요. 아, 얘네 또 작구나. 얘는 왜 안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먹이를 먹고. 참. 와, 이거랑 같은 속이죠. 같은 속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탈리시라고 하는데 생김새는 거의 똡같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약간 장수하늘소랑도 약간 비슷하게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야,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곤충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 자연에서 만약에 보이면 제발 꼭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어려운 이유가 제가 이제 많이 채집을 하려고 도전을 해봤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한참 더울 때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나와요. 근데 네. 얘가 특징이 불에 오기는 오는데 불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불이 휘리르 왔다가 휘리르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계속 뭘 쳐다보고 있다가 오면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보통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 그리고 생존율이 0.1% 이하다 해가지고 알을 뭐 3,000개 4,000개 난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가 생존되는 건 30-40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네. 정도로 희박한 네. 생존 확률을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구더기 같이 쬐깐한 애들이 엄청 쫄랑쫄랑 잘 배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심지어 먹이가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먹이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냉짱이라고 하죠. 블러드웜을 먹으면서 좀 성장을 하고 네. 어, 이거는 지금 뭐예요? 그거는 이제 곡물류예요. 곡물류. 그러니까 육식과 네, 식물성 같이 해줘야지 생존이 높아져요. 육식만 계속 줬더니 계속 죽더라고요. 뭐지 아... 뭐지 아마 소화를 할 때 아마 이게 꼭 육식만 줘서는 안 되고 같이 네네. 이제 식물성 같이 줘야지 아마 소화 효소가 뭐가 맞는지 하여간 같이 주고 나서 아예 그때부터는 안 죽어요.
아, 네, 그게 이제 팁입니다. 팁. 자,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 숙제는 아마 몇 년 안에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이면 진짜 도움을 주셔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가 사는데 그 장수하늘소랑 비슷한 속이라 해야 되나요? 같은 속이죠. 예, 얘는 해외 칼리포곤 알미나투스입니다. 아, 진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학명을 가진 하늘소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거 보세요. 짱 크죠? 우리나라에도 장수하늘소가 삽니다. 참고 사진을 여기 띄워드리자면 좀 비슷하게 생겼죠? 멋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천연기념물이랑 영양사슬하늘소에 대한 인식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징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너무 이쁜데? 신기해요. 착하네. 이거 봐요. 안 물잖아요. 야, 여기 온 김에 좀 다양한 거 좀 보여드리자면, 와, 이거 장충댕이 번데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하셨지? 제가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늘소입니다. 정말 크죠? 그리고 대벌레입니다. 야, 저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이런 데 와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뭐 마다가스카르라든지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뭐 등등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실제로 유튜브로 자연에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생물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좀 신기한 걸 보여드리자면, 자, 이 친구는 이제 어리장수 잠자리라 해서 수채입니다. 수채 잠자리 애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얘가 나중에 탈피를 하면은 한 7에서 한 8cm 정도 되는 장수 잠자리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자연에서 보면은 그냥 사실 낙엽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동물의 숲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친구를 알 텐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죠. 아, 이게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사슴벌레 붙이 이만한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슴벌레 어디지? 헤라클레스. 맞아, 여기 있다. 짜잔. 야, 제가 진짜 남미에 가서 진짜 꼭 채집하고 싶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입니다. 최대 사이즈 뭐 18, 19까지도 나온다는데 보통 그렇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잡았었던 코카서스, 할리문이랑 아로코포로산 가서 직접 잡았던 등화 채집 영상도 많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바로 가서 보시면 이 친구가 붕붕 날라와서 제 손에서 있고 날아가는 영상 다 있고요. 와, 코끼리 장수풍뎅이 엘라파스. 엘레파스라고 써있는데 엘라파스 뭐 다 읽기 나름이라서. 와, 이 친구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네요. 그리고 옛날에 TV 광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메탈리퍼 사슴벌레인데 노트북 전선 자르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외 가서 잡았던 로덴버기 황금 사슴벌레라고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고가적인 친구죠. 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자연에 살아가고, 오늘은 뭐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영양사슴하늘소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게 이만큼 커졌다라는 사실, 제보 좀 달라는 사실입니다. 와, 백상아리 이빨인가? 상어 이빨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빨 수가 많고 뾰족하고, 이게 1단으로 된 게 아니라 3단으로 이빨이 있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상어 이빨, 그 다음에 악어 이빨은 빠져도 새로 난다는 거. 사냥할 때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빨이 박히고 비틀다 보면 빠지기 일쑤여서 다시 난다고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부채새우, 우리나라에서 사는 부채새우인데 이제 시장 가면은, 부산 시장 가면은 실제로 팝니다. 이것도 탈피각을 이렇게 판매를 또 하시네요. 와, 이거 뭐야? 약간 자개 비슷하게 생겼네. 자개. 그리고 오, 앵무조개 껍데기까지 있어. 무튼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살고, 또 채집이나 사육이 불법이지만 여기 만천에서는 정식 허가받고 수컷을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색적이지 않아요? 약간 해외종으로 보면은 저 외국 곤충처럼 생긴 독특한 친구인데, 나중에 제주도 가서 도로에 있는 거 살려주고 하는 그런 컨텐츠도 나중에 좀 해봐야겠어요. 들어가. 아야, 따다 따다. 그쵸, 올 때마다 눈이 즐거운데 전 세계에서 표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 어디서 온 거예요, 사장님? 헤라클레스 원화종입니다. 원화종이에요? 브레미도 근데 브리딩. 아, 브리딩. 자연개체가 아니라요? 네, 자연개체는 거의 지금 구할 수 없죠. 나중에 그 남미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언제 코로나 끝나서 갑니다. 아, 정말 너무 지루합니다. 이야, 진짜 자연에서 보는 날이 오기를. 어? 이거 뭐야? 영양사슴하늘소. 어? 이게 왜 커피숍에 있어? 몰라요. 여러분, 지금 커피숍에서 영양사슴하늘소를 채집했습니다.
암컷. 와, 암컷을. 이야. 깜짝이야. 얘는 똥도 싸요. 이야, 아, 똥도 싸지, 당연히. 어, 얘 날아? 네, 날. 잘 날아, 얘? 네, 엄청 잘 날아. 어, 그래? 와, 아니야. 날면 네가 잡을 수 있잖아. 아니요. 못 잡아? 아니, 이거 잡기 엄청 빡셀 텐데. 어, 그래? 올해 아마 이 영양학습만수가 많이 나왔나 보죠? 커피숍에서 나올 정도니까. 만찬은 지금 올해 이 영양학습만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매일? 매일은 너무 심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영양학습만수, 사습만수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잡을 거 없으면. 응? 아, 잡을 거 없으면 나라, 얘가 또? 네.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거를? 이거 그때 아빠랑 키워봐가지고. 아, 키워봤어? 이야, 대단하다. 나는 이거 이제 사실 살아있는 거는 지금 처음 봐. 그리고 이 크기가 상당히 큰데, 암컷이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양사슴 하늘소 암컷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사육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이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만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어가지고 올해 한번 도전해보려 했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얘가 지금 근데 그 유충부터 성충까지 기간이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의 영양사슴하늘소 프로젝트 기대해 주십시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